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같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기요금 차등제. 네. 사실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또 갈등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서울 같은 곳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자금률이 11%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는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는 전기요금을 덜 부과하는 제도를 포함했다고 돼 있는데 그걸 역으로 얘기를 하면 발전소가 인근에 없으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네, 뭐 이번 주 뉴스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게 뭐 큰 뉴스만 저희가 맨날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좀 작은 뉴스, 뭐 작은 뉴스가 맞긴 한지 모르겠는데. 10억인데 작은 뉴스.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좀 그 이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뉴스를 좀 이제 발굴해 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제목이 돈 넣을 이유가 없다. 10억도 못 모은 청년 펀드 굴욕. 네. 이런 뉴스가 이제 사실 나왔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뭐 진짜 취업도 어렵고 네. 앞으로 살기도 팍팍하고 뭐 집 사기도 더 어렵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물론 잘 드러나지 않았던 뉴스지만 상당히 중요한 네. 예, 사실 이런 류의 그 사업들이 그동안 이제 꽤 있었는데요. 요 얘기는 어떤 그 여러 개 중에서 저희가 무슨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게 요즘 이제 주로 맞아요. 그 관심을 받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걸로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층 소득 공제 장기 펀드, 일명 청년 소장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3월에 출시가 됐고요. 얼마 안 되긴 했네요. 네네. 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는 이제 펀드인데요. 그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조금 그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지난 정부에 2020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청년 대책을 막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미 하나로 이제 나온 한 꼭지로 이제 나온 네, 2020년이면은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도 20년이라서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에 뭔가 좀 뭐 그런 것 같죠. 예, 이런 논의가 있던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네, 한 60~70가지의 그 대책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 자산 형성 관련된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소장 펀드가 나왔는데 22년 그 1년 전부터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다가. 그게 무슨 이유에서 건간에 1년 또 미뤄져서 네. 올해 3월에 이제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출시가 되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 5대 은행의 펀드 가입액이 지금 9.6억.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기대했는데 9.6억이어서 실망한 그건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 펀드니까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거에 이제 그 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펀드가 청년들만 꼭 들어가라는 법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다 들어가서 그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제 그 중에서 청년이 가입하면 좀 더 소득 공제를 예, 해준다라는 거군요. 예. 보통 그런 거고. 그 민간에서 시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사이즈가 커. 뭔가 투자를 하려면은 뭐 펀드 하나에 뭐 수억 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수십억 되고 막 이런 것도. 근데 가입액이 9억 6천만 원밖에 안 되고 상위 5개 펀드의 설정액도 12억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굴욕이다. 이제 그렇게 뭐 막 선전을 한 것 치고는 네. 이게 뭐냐. 이런 이제 뉴스가 이제 몇 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연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그 종합소득액으로 그 월급 아니고 이제 종합소득을 뭐 하면 네네네 뭐 그런 사업 그걸로 하면 이제 3,800만 원 이하인 19에서 34세 청년 대상인데요. 이 3 내지 5년을 가입을 하면 최대 연 600만 원 납입을 하면 그 중에서 40%를 소득 공제를 해준다. 뭐 복잡하지만 결국 최대로 정말 이론적인 최대치로는 한 200만 원 정도를 그 돌려받을 수 있다. 3 내지 5년 동안. 저금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자체로는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네. 청년이 뭐 그래도 한 그쵸. 3에서 5년 정도 해서. 뭐 꽁꽁 뭐 몇만 원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연 급여 5천만 원 한도라는 게 그 안에 생각보다. 들어가는 그 청년들이라면 많지 않을 수 없...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5천만 원 정도면은 세금을 원래부터 별로 안 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렇게 최대치까지 이익을 받기가, 이득을 받기가 네네. 쉽지 않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최대치는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소득세율이 거의 한뭐 17%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 그렇군요. 된 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5천, 게다가 급여가 5천만 원 이내여야 되는데, 그럼 그렇죠. 당연히 세율은, 뭐, 과세표 네네. 수준으로 하면은, 그러게요. 좀 낮은 네네.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을 뭐, 이렇게 거고. 뭐, 각종 무슨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낮은 세율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펀드니까 손해볼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타겟층을 저소득층으로 청년으로 해놓으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함부로 펀드에 넣어가지고 이게 까먹으면 안 되죠.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불안한 점이 있고, 그 중산층을 타겟으로 하기에는 5천만 원이 또 너무 작은 액수고. 그리고 이게 3 내지 5년 동안 묶어두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해지하고 그러면 또 위약금도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장이 안 좋은 때긴 하지만, 지난 한두 달 정도 지난 그 수익률을 보면, 뭐 수익률이 1%가 안 되고, 뭐 0. 몇 퍼센트 이렇게밖에 안 돼서, 또 문제인 게 네. 그러면 이들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펀드를 별도로 설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잘 나가는 펀드에 알아서 가입하게끔 했으면, 그러게 그리고 거기에 말입니다. 네네. 가입하면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하면 이 정도 네. 처참하지는 않았을 것 네네. 저희가 보통 연말에 세제 혜택을 위해서 이제 가입하는 이런저런 상품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나중에 수익률이 별로 좋지 수익률이 막 않죠. 처참해서 차라리 그냥 그쵸. 세금 내고 좋은 세금 데 내고 갔으면 좋은, 날 예, 뻔했다. 잘하는데 가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 들죠, 예, 진짜.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제도 자체도 요 범위가, 이 상품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014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조건이랑 완벽하게 동일한데, 오,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요. 얼만데, 그러니까 10년이 그거를. 지났는데도 그거 똑같은 그런 상품을 그, 냈으니까요. 약간 이 느낌은 결국 이게 소득공제면, 네. 기획재정부에서 세수나 이런저런 거 해서 굉장히 그랬을 수도 예의주시하는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인데,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진 않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성공하면, 네. 사실, 네, 그래서 점점점.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 청년을 위한 제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이 되는데, 이게 그 왠지 그 정부의 그런 제도를 보면 뭐 거창하게 막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정작 실제의 그런 어떤 효과나 그런 그 영향력은 되게 작은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그 아까도 말씀하신 게 이게 막 60, 70여 가지 대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거창하게 내세우기는 하는데, 이 10년 전 상품하고 조건이 뭐 네. 연금여만 종합소득액이 같았다라는 걸 보면 진심으로 잘 되기는 바라지 않았던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지난 정부에서 세워졌던 정책 중에 약간은 좀 구색 맞추기성의, 그러니까 오래된 서랍에서 예전에 했던 거 청년 뭐 과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꺼내서 이제 그 실시를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쨌든 정책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현실화는 되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실효성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좀더좀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뭐, 위한다는 말을 말든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도 그렇게 막 많이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시각으로 봤을 때좀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 분산에너지법 통과에 네.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5월 25일에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분산에너지는 뭐고 이거를 왜 활성화해야 되는지 조금 그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에너지는 말 그대로 지금은 소수, 비교적 소수의 발전소들에서 대부분, 또는 뭐 에너지원에서 이런 게그 에너지나 또는 이런 또 전기 같은 거를 만들어 네. 가지고서는 쫙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좀 분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즉 전기를 쓰는 곳에서 네.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네네. 전력 자급률이 192%나 되더라고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근데 서울은 이제 주요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죠. 1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 자급률이 높은 곳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든 키우는.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하긴 했는데 그 남아돈다고 더 쓰게끔 하는 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긴 네네. 했습니다만 어쨌든 낮은 곳에서는 분산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게끔 네.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능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은 날 또 이 한국형 통합발전소 모델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규모의 이런 자원들, 뭐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우리 뭐 네네.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놓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전력시장에서 마치 한 곳의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인 것처럼 네.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이제 한국형 통합발전소 모델입니다. 이제 가상발전소 같은 거죠. 네. 각각 만들어졌는데 개를 합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거는 이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네. 할 수 있게끔 하는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요거 할 텐데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같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기요금 차등제예요. 네. 사실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또 갈등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서울 같은 곳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자급률이 11%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는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는 전기요금을 덜 부과하는 제도를 포함했다고 돼 있는데 그건 역으로 얘기를 하면 발전소가 인근에 없으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아니 뭐 그래도 굉장히 그 합리적인 제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네. 저희 사실 이거 그냥 전기요금을 다 같이 높이는 것만이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송배전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부담을 그러니까 송배전에 힘든 이유가 뭐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전소 인근 주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송전탑 인근에도 비슷한 네네. 그런 혜택을 주게 된다면 훨씬 더 그런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수도권 근처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기는 많이 필요로 하지만 정작 뭐 예를 들어서 소형 원전 같은 거를 짓는다 그러면은 난리 나죠. 예, 난리가 나는데 네. 이런 인센티브가 좀 부여가 돼서 그러면은 받아들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의식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정말로 있네요. 발전소 인근에는 전기요금이 사실상 뭐 제로가 된다든지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이런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같이 나온 발표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그쵸, 이제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것들인데, 전력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금은 반드시 한전이 가운데 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도 한전에 팔고 한전이 소비자들한테 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제주도처럼 네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용이 상당 부분 정착한 곳에서는 이제 한전의 매개 없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체적인 시장이 좀 형성되게 되는 네네. 그런 그 특화지역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제주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네네. 뭐 전력산업의 그 이 개편 논의 이런 게 무려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이런 그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이제 구조에 이르렀는데 요즘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 가스공사 이런 걸 보면서 이 시장이 어느 정도는 도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 도입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변화는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예,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지만 꼭 소개시드리고 예. 싶었던 뉴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